살면서 굴곡지고 왜곡지고 힘든 상황을 안 겪는 분은 있나요? 없어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힘든 상황은 와요. 누구에게는 오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능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 선을 넘어가요. 이게 한국의 민족성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꼭 한국의 민족성이 아니라 좋은 근기를 유산처럼 우리는 받은 건데 나에게도 그런 힘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지 않고 행복하기만 하고 아무런 굴곡이 없고 문제가 없다면 나는 발전할까요? 절대 발전하지 못해요.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면 먹고 싸고 그냥 생식하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나가서 뭘 해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좋은 걸 개발하려고 해요. 하던 공부하기 싫다가도 공부해요. 시험 봐요. 누군가에게 이 물건 사세요 라는 얘기 하기 싫지만 하게 돼요. 누군가에게 조아리고 싶지 않지만 조아리게 돼요.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나의 장점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그 장점으로 내가 생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게 돼요. 그러면 최악의 상태로 몰릴수록 나는 나의 장점을 더 크게 꽃을 피워서 발전시키게 돼요. 그런데 이 우주는, 이 자연은 너무나 친절하고 자비롭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안 하면, 내가 나누려고 노력을 안 하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의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욱더 개발해서 그거를 성장시켜서 감정과 욕망을 넘어서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되게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늘이시여,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건 잘못된 상황이에요. 이건 시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세요. 근데 안 하니까 그 상황이 오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영화를 돌리듯 돌려볼게요. 그건 반대로 뭐가 있냐. 이 사람이 충분히 나를 도울 수 있어요. 상대방도 느껴요. 안 도와요. 그러면 돕게끔 그 사람의 상황을 만들어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고 도움을 받게끔 상황을 만들고 고개를 숙이게끔 상황이 만들어져요. 이유 없이 집이 불탈까요? 이유 없이 사고가 날까요? 이유 없이 나에게 괴로움이 올까요? 불가능해요. 내가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라는 건 내가 해야 될 부분을 게으르게 안 했다. 그래서 부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방종하지 말아라. 게을러서는 안 돼.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은 올 수가 없어요.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건 내가 끝까지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또는 끝까지 노력했는데 어려운 상황이 왔다면 쉽게 넘어가게 돼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왔다?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올생에 거기서 마무리하고 끝나요. 그러면 내 상황이 어렵고 내 몸이 아프다는 건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거기에서 받은 지혜와 방편으로 누군가에게 나누겠다라는 게 기본이 되면 괴로움은 넘어가게 돼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전국을 다 다니고 전 세계에 좋은 약과 방법을 다 찾았어요. 그럼 옆에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걸 나눌 수 있어요. 돈이 어렵다. 그러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하고 돈을 버는 방법을 나눌 수 있어요. 공부가 어렵다. 나는 진짜 어학이 안 되고 이랬지만
이렇게 넘어갔어요 하고 나눌 수가 있게 돼요. 모든 사람은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우주와 자연에서 밀어요. 그걸 안 하면 그냥 질질질질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이 될 거예요. 그럼 끌려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없이 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 힘들어요. 왜 나만 이럴까요? 라고 어리석게 불평, 불만을 해요. 그래서 요가에서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 불만은 없다. 항상 내가 발전할 수 있게 자비롭게 돕는다. 근데 그거를 자비롭다고 느끼지 않는 건 편안하기를, 내 욕구가 만족되기를, 노력은 안 했지만 내 감정이 고요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상황인 거를 모른다. 그러면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다면 발전하는 시기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이걸 이제 조금 더 깊게 딥하게 보면 끊고